안녕하세요. 스파미아 안대성입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영상을 킨 거는 간단한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드디어 우리 포장달걀이팜 새로 오픈을 한 스마트팜 전문기업 그린팜스 글로벌에서 인턴 채용을 할 거예요. 우리 포장달기 힐링팜에서는 이 작물 재배업, 또 스마트팜 운영 관리, 또 6차 산업에 대한 운영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,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을 3명 모집할 겁니다.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에 이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오셔야 돼요. 네, 지원을 하셔야 돼요. 영농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분들은 이 포천딸기 힐링팜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데, 인턴 3명분은 고용부의 미래 일경험 프로젝트로 인턴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4대 보험 직원으로 있는 청년들은 안 돼요. 미취업 청년들이고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고용부에서 인턴비가 지급이 될 텐데, 이번에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. 네, 우리 포장딸기 힐링팜은 탄력근무제로 주 25시간, 그래서 월 100시간씩 5개월, 4, 5, 6, 7, 8월 달까지 총 500시간의 인턴 시간이 주어지고요. 한 달에 14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. 시급으로 보면 한 14,000원 정도 되는데, 우리 이 모든 자금은 고용부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. 영농 창업을 준비하고, 또 내가 청년후계농을 준비하고 있다, 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한다, 딸기를 베고 싶다, 또 6차 산업 농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에 인턴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. 총 3명의 청년을 모집을 할 거고, 월 지급되는 인턴비는 주 25시간에 140만 원. 자, 여기서 만약에 내가 풀타임 근무를 하고 싶다, 그러면 풀타임 근무는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 룰대로 따로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고요. 그 추가적인 지원에 맞게끔 여기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그린팜스 글로벌. 제가 지금 요번에 런칭한 스마트팜 전문기업, 지금 요 사무실이죠. 그린팜스 글로벌의 초창기 행정 인턴을 모집하려고 그래요. 요번에 그린팜스 글로벌이 또 이제 공사 한 네다섯 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텐데, 에그테크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, 또 지원 사업, 본사 건물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뭐 전화도 받고, 여러 가지 어떤 행정도 하고,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하고, 실제 페이퍼도 작성을 해보고, 이러한 이제 행정직을 고용할 예정이에요. 자, 그래서 우리 그린팜스 글로벌에 일단 같은 조건의 인턴 주 25시간에 140만 원의 인턴비가 지급이 되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타임을 원했을 때는 협의하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그린팜스 글로벌이 앞으로 저는 정말 성공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안착을 시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이 인턴이 끝나고 나서 정규직을 원했을 때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. 앞으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린팜스 글로벌에 지원하는 이 청년분이 만약에 CAD를 다룰 줄 안다, 온실 설계에 대한 부분이 또 트레이닝이 돼서 CAD에 대한 역량을 보고 우선적으로 또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. CAD를 다룰지를 모르셔도 오셔가지고 그 직접 이 온실의 설계도를 그리는 업무는 하지 않겠지만은 또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으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. 자,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. 포천짤기 힐링팜, 재배사,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포천딸기 힐링팜으로 3명 지원하시면 되고, 또 그린팜스 글로벌의 에그테크사에서 근무하고 싶은 청년은 1명 지원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원금은 똑같이 주 25시간에 140만 원이 월 지급이 되고, 이거 이외에 풀타임 조건이었을 때는 저희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또 우리 이 그린팜스 글로벌 포천딸기 힐링팜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앞으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요번에 재무상태표, 제가 작성한 엑셀 전부 다 공유 드렸죠. 제가 오늘까지 들어온 메일은 다 답변을 드렸거든요. 영상 보시고 제가 만약에 메일을 보냈는데도 못 받았다, 다시 보내주세요. 제가 누락했을 수도 있으니까. 자, 이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